네, 개장했습니다. 시민 경제 TV 오늘은 3월 26일이고요. 여러분 잘 되시기를 정말 소망하는 방,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되고자 애쓰는 방송입니다. 자, 개장 전에 점검할 것들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소부장도 전반적으로 플러스네요. 전반적인 플러스입니다. 도드라진 건 없는데 동진 세미크림이 조금 더 도드라지네요. 자, 그 다음에 IT 쪽 볼까요? IT 쪽도 전반적인 플러스권입니다. 삼성전기가 좀 강한 편이고요. 게임 고만고는 엔턴 어떻습니까? 엔턴은 약세고요. 네, 딥노이드가 어제 또 100% 무상전자 발표했더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무식한 행위들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본금을 저렇게 갑자기 배로 늘리고 정말 무지한 행동. 무상정자는 악재다. 무상도 아니다. 주주들을 망치는 행위입니다. 제발, 혹시 제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님 중에 어느들 친척이나 가족이나 친구가 있으시면, 야, 무상정자 정말 하지 마라. 꼭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도 방산주, 요즘 방산주가 어제 또 강세 출발했다 윗꼬리를 달았는데 오늘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얼음이요, 한중에 좀 많이 얼음을 좀 팔아야 됩니다. 요즘 보면요, 어제도 윗꼬리, 그제도 윗꼬리, 오늘도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 장주에 좀 많이 얼음을 팔고 다시 봐야 되겠다. 기관들이 이렇게 단탄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방산주 강세 출발인데 어떻게 될지 2차전지 한번 볼까요? 2차전지 오늘 JO가 오늘 강세를 보이군요. 좀 이따 설명 안 드릴게요. JO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는 JO 정도만 도드라집니다. 금양 감사 보고서 냈나요? 금양이 감사 보고서 제출 지금 지연하고 있죠. 몽고 얘긴데요. 네. 회사 측은 뭐 변명을 내놓았는데 어설픈 얘기죠. 뭐 우리 라떼는 말이야 세대들은 알잖아요. 아프리카 금광이님, 몽골 뭐 저것도 이런 얘기가 지금 2030 젊은 세대들한테는 신선하게 들릴지 몰라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식상한 얘기죠. 감사 보고서 빨리 내놨으면 좋겠네요. 이분의 대규모 적자였죠. 그래서 금양을 강조하던 그분은 옛날 다른 회사는 적자는 뭐 형편없는 고평가라고 그러더니 금량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참 궁금하네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주님들이 계시니까. 자, 오늘은 네, 한미 반도체가 오늘도 도드라집니다. 오늘은 일단 출발은 전반적으로 좀 플러스 분위기는 한데 밋밋하죠. 바이오들 오늘 좀 약세군요. 삼천당제약 어제 그 좀 뭐 물론 삼천당제약도 잘 돼야 되겠지만 삼천당제약을 저는 이 회사는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볼수록 야, 이 회사는 참 그 뭐랄까 참 IR을 잘 한다. 네, 애매하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도록 독점 공급 이래놓고 자세한 내용은 비밀이라서 할 수 없다. 마치 어마어마한 것처럼 제가 보여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리는 크게 기대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삼천당제약은 참 시장에 막연한 기대감 불어넣는 거 잘하는 것 같아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시밀러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일리아는 만만치는 않습니다. 굉장히 치열해가지고요. 자동차 플러스권이고요. 오늘은 삼성 화재가 좀 약하군요.
그래서 외국인 매수하면 또 우리 주주하는 우량주들인데 주주하는 우량주들도 어느 대체로 좀 플러스권 정도 밋밋한 흐름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세입니다. 그럼 여기로 지금 외국인이 매수가 몰리지 않나 싶은데 네, 외국인 지금 개장초 순매수 출발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지금 매기가 몰리고 있다. 네,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엔젤 로보틱스, 와, 벌써 거래량이 300만 주입니까? 자, 불나방들이 저쪽 다 몰렸어요. 네, 지금 거래 대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 대금. 거래 대금 양시장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엔젤 로보틱스군요. 자, 일단 이거는 그나마 낫습니다. 지금, 신규 상장 종목이 오면 신규 상장 종목이 1등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그래도 삼성전자가 1등 하고 있네요. 엔젤 로보틱스가 2등이고 자, 양시장 지금 코스피는 상승 종목이 많고 코스닥은 하락 종목이 많고 역시 코스닥이 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예상대로 마이크론 영향으로 유가증권 시장에는 순매수 출발하는데 코스닥 시장은 어제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왔지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은 매도로 나오는 것 같네요. 그러다 거기다가 엔젤 로보틱스 쏠림 현상까지 있다 보니까 코스닥은 지금 하락 종목이 563대 하락 종목 877 코스닥은 상당히 지금 하락 종목이 많고 코스피는 지금 1% 올랐는데 코스닥은 지금 0.04% 하락입니다. 예상했던 바대로 시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눈에 시장 흐름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거는요. 과연 이 반도체 소부장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종목처럼 잘 확장될 것인가? 아니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잔치로 끝날 것인가? 그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마님 늘 감사드립니다. 엄마님도 고전하고 있는 걸 제가 아는데, 네.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도움되려고 애를 썼는데 요즘 제가 기운이 좀 좋습니다. 요즘 좀 기운이 좋아서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요. 자. 그래서 오늘도 엔젤 로보틱스 지금 강세고요. 현대일렉트 변압기 오늘도 일단 강세 출발입니다. 그다음에 하나에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풍산 이쪽 방산주들 근데 여기에 이제 개장 초 흐름이 장막판까지 요즘 유지가 안 되는 게 문제인데 오늘도 윗꼬리를 달지 유지를 할지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그다음에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는 오늘 좀 조용하네요. 삼성물산 현대차 기아 세방 네 이쪽 주주하는 그다음에 하이브리드카 네 다음이 이제 소부장 이런 흐름인데요. 로봇 관련주는 그래도 레인보우 두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를 좀 버티는군요. 저는 엔젤 로보틱스 상장되면 이 종목들이 확 빠질 줄 알았는데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움직였던 변압기라든지 방산, 뭐 주주하는 하이브리드 카, 뭐 이런 것들은 여전히 탄력을 보이고 있고 오늘 반도체와 소부장 예상했던 바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테슬라가 중국의 CATL하고 뭐 배터리 협력을 한다. 그건 어쩔 수 없다 보셔야 됩니다. 지금 테슬라 그다음에 지금 날린 게 애플이 날리잖아요. 중국 때문에. 그러니까 테슬라는 중국에 잘 보이려고 네. 어쨌거나 CATL하고 뭔가 하는 흉내를 내야 될 거. 애플은 최근에 BOE를 OLED 공급자를 포함시켰잖아요. 지금 애플 CEO가 중국 가서 막
굽신굽신 하고 있잖아요. 중국에 안 팔리니까. 근데 애플 CEO가 인문적, 뭐랄까, 경무적 지식이 부족해서 가서 굽신거린다고 될 일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면요,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의 그 피처폰, 옛날에 핸드폰 피처폰 만든 업체들이 중국에 대거 수출했다가 엄청난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 상장 회사를 여러 다쳤는데요. 그때 수입을 해놓고 통관을 안 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 휴대폰이 지나면 다 쓸모없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나중에 똥값에 팔고 중국이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기업들 엄청 피해를 받죠. 그러다가 이제 이마트 이런 대기업들이 그 다음에 들어와서 피봤잖아요. 결국 그 제일 후단이 지금 이제 애플, 저는 테슬라, 나이키 이런 걸로 봅니다. 결국은 가서 그 우리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한테 한번 크게 당해봐야 본질을 알죠. 지금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고육지책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이 자, 9시 11분인데 수급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수급은 예상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요, 지금 외국인들이 1570억 예상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지수는 지금 1.2% 오르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은 516, 하락 종목은 291. 네, 상승 종목이 500개 넘는 거는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코스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외국인 매수가 집중되는 부분이 시장 전반에도, 코스피 전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코스닥 시장은요, 외국인들이 지금 400억대 순매도, 그런데 더 이상 증가는 하지 않나요? 그 지수는 지금 0.2% 정도 오르고 있고, 상승 종목은 598, 하락 종목은 875, 하락 종목이 더 많습니다. 이 많은 거는 일단 엔젤 로보틱스에 지금 벌써 400만 주 여기에 대한 쏠림 현상 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인들 유가증권 시장에 몰리는 상황 속에서 네, 좀 어제 들어왔던 외국인 순매수 프로그램 매수가 좀 프로그램 매도로 나오는 점 등등이 작용해서 올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앞으로 만약에 코스닥에 대해서 외국인 순매도가 1000억을 넘어가면 상당히 좀 버겁겠는데 지금까지는 일단 580억에서는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자, 시간 갈수록 지금 재룡전기, HD 현대 변압기 쪽은 좀더 강해지는 모습이고요. 방산도 여전히 견고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게임주 크래프톤도 고개를 드네요. 네. 어쨌거나, 이 엔젤 로보틱스가 지금 벌써 500만 주가 거래되고 있는데, 요게 시간이 갈수록 전체 시장에 부담은 줄 거예요. 자,
서부장부터 다시 한번 서부장 흐름들 전반적인 플러스인데요. 특히 좀 도드라진 건 없나요? 전반적으로 무난하고 근관 모습이군요. ISC 가면 조금 도드라진다 정도. 네, 그래서 오늘 뭐 특이하게 소부장 중에 특정 종목이 아주 강하다. 이런 건 별로 도드라지진 않네요. 네, IT도 마찬가지고요. 바이오는 오히려 좀 약세 분위기입니다. 바이오는 좀 약세 분위기입니다. 삼천당 제약, 아까 말씀드린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독점 공급 계약권으로 개별 재료 종목 정도 하나 움직이고요. 2차전지는 어떤가? 2차전지도 전반적인 플러스권인데 어제 LNF SK온에 공급하는 상당히 LNF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 제이오 제가 그랬었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로 했는데 까먹었네요. 제이오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41850 요즘 기관들이 실리콘 음극재에 대해서 관심을 좀 두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있는데요. 자, 실리콘 음극재 제이오 한번 제이오도 제가 데이트를 하겠는데요. 뭐 하는 회사지만 제이오는 CNT 만드는 회사입니다. CNT. 그래서 회사 원래 메인은 지금 플랜트 엔지니어링 뭘 만들어 주세요 하면 장비 만들어 주고 그런 회사인데 그 기술을 바탕으로서 CNT 카본 나노 튜브를 만드는 장비를 설치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카본 나노 튜브를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카본 나노 튜브는 카본 블랙 대신에 그래서 옛날에 NCM 622 이런 거할 때는 좀 저급이랄까 저니켈 삼원계 배터리 할 때는 카본 블랙을 주로 쓰는데 도전제는 말 그대로 뭐 전기를 잘 통하게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이니켈 811 이런 식으로 가니까 카본 블랙 대신에 카본 나노튜브 CNT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을 훨씬 적게 일단 CNT가 그렇게 가격도 뭐 싸고 카본 블랙보다 훨씬 적게 넣어도 역할을 하니까 카본 블랙 양 줄인 만큼 다시 양극 활물질을 더 넣으면 용량이 커질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CNT로 하고 있는데 이 도전제라는 거는 CNT 분말을 녹이는 용매 그리고 분산지 요게 아까 나노 신소재라 그랬죠. 안 얽히도록 요렇게 된 걸쭉한 걸 CNT 도전제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CNT 도전제 뭐 바인더 양극 활물질 바인더 여기 도전제 이렇게 걸쭉하게 이것도 만들어 가지고 알루미늄 위에다가 쭉 발라서 건조시키면 이게 양극재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예전에는 622 이하는 주로 카본 블랙을 썼는데 도전제로 지금은 CNT를 쓴다. 네, 그 CNT가 지금 음극재가 제일 문제죠. 음극재가 지금 싱글월 그래서 싱글월 있고 싱월 있고 멀티월 멀티월은 수십 겹입니다. 겹이 이렇게 CNT가 싱글월은 겹이 하나인데 이렇게 하나인데 수십 겹이죠. 굵은 동아줄 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주로 양극재는 그런 것들이 쓰이고 음극재는 얇을수록 좋은데 이 회사는 아직 그 싱글월 한 겹짜리를 못 만들고 여러 겹 정도 되는 거는 만드는데 이게 가격이 싱글월에 비해서 많이 쌉니다. 그래서 싱글월만큼 뭐안 되더라도 이것도 상당히 효용이 높습니다. 이거 쓰세요. 이런 입장이고 아직은 주력은 네, 멀티월 동아줄 같은 걸 지금 합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회사 측은 올해 2024년에는 우리도 싱글 월 만들 거야 하는데, 그거 되면 대박이죠. 왜냐? 럭시아의 옥시알사가 지금 싱글 월 세계 유일하게 생산 중인데, 비쌉니다. 지금 킬로그램당 2,500에 3,000달러. JO가 지금 하고 있는 씬월은 킬로그램당 85달러니까 2,500달러하고 85달러는 엄청 차이가 나죠. 그래서 싱글월, JO도 싱글월 양산을 시작할 계획인데, 요거는 기술이 아주 필요합니다. 부산에 싱글월 업체가 있거든요. 비상장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지금 뭐 휘청휘청합니다. 어떻게 그 회사를 어떻게 기술을 빼내든지 해서 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에 제이오가 싱글월 CND를 양산한다 이러면 굉장히 호재로 작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 작년 실적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CND 부분에 자리 잡는구나. 대주전자재료도 플러스 났군요. 자, 그래서 요 지금 실리콘 음극재 부분에 기관이 요즘 대주전자재로 많이 산다는 오늘 제이오가 강세를 보여요. 2차 전지 쪽에는 요즘 대주전자재로 제이오 뭐 요런 나노신소재 이녹스까지 보셔야 됩니다. 요 정도는 좀 머릿속에 담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로 오늘 이쪽 역시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 이쪽이 좀 돋보이네요. 자, 수급 한번 더 적어보겠습니다. 9시 22분인데요. 아유, 유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도가 안 풀리셨을 건데. 한결같이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0번째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코스피부터 볼게요. 10분 전, 11분 전과 비교해보면 양시장 모두 분위기가 더 좋아졌습니다. 외국인들이 11분 전에 비해서 순매수가 515억 늘었습니다. 순매수가 여전히 늘고, 지수는 좀 그대로입니다. 아까나 별 차이 없어요. 등락 종목, 상승 종목이 541, 하락 종목이 289. 그래서 상승 종목이 25종목 늘었고요. 하락 종목이 두 종목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제자리인데 외국인 순매수는 더 늘면서 어쨌거나 상승 종목이 조금 더 우세한 분위기라서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매수의 쏠림 현상이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 지난주 후반하고 비슷하죠? 코스닥도 분위기가 좀 좋아졌네요. 왜냐? 외국인 순매도가 줄어들고 있네요. 그러니까 11분 전에 비해서 외국인이 순매도가 40억이 줄어들었고요. 제가 지금 적고 나서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순매도가 줄어들으니까 지금 코스닥 지수도 0.4%. 아까보다 조금 더 올랐고요. 등락 종목 수가 많이 변했네요. 700대 793 이제 비슷해졌습니다. 그래서 상승 종목 수가 102종목이 늘었고요. 하락 종목 수가 78종목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슷해졌네요. 그냥 코스닥 시장도 괜찮다. 오늘 엔젤 로보틱스에 지금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도 괜찮다. 외국인만 크게 안 판다면. 그게 오늘 시장이 여기서 보여지네요. 오늘 시장 역시. 일단 지금 현재는 외국인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집중돼도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두 번째는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도가 더 이상 늘지 않으니까 코스닥 시장도 이제 등락 종목 수가 개선되더라.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현재 시장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엔젤 로보틱스의 쏠림 현상이 좀 있더라도 전체 시장에는 부정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주 고무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아직 개장 초반이라서 뭐 후반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 요즘 뭐랄까요? 윗꼬리가 달리는 일이 많기 때문에 방심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우려했던 요인을 시장이 지금까지는 극복해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삼양식품 오늘 또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삼양식품 살펴볼게요. 삼양식품이 요즘 보면요, 여러분 또 이런 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데, 회사가 업황이 개선되는 종목들은요, 요즘 보면 이렇게 추세가 전환하면 꼭좀 21선 이런 쪽에 닿으면 튀어오르는 그런 경향이 보이더라고요. 또 이격도가 좀 커지면 줄고, 또 닿으면 튀어오르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05-3230 삼양식품 제가 이런 종목 리포트 안 쓰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야, 삼양식품을 제가 리포트를 썼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21선 닿았을 때 긍정적 관찰했는데요. 이 원래 아시겠지만 이 식품이라는 게 성숙 산업이잖아요. 삼양식품이 30년 전에 공장을 짓고 그동안 안 지었다가 이제 짓고 있어요. 짓는데 밀양에 공장이 있는데 함안입니까? 밀양입니까? 밀양이군요. 밀양에 1공장 지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30년 만에 지은 거거든요. 근데 이 공장을 또 짓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수출이 잘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특히 우리 라떼는 말이야, 쟤들이 유튜브를 봐야 된다고 하는 게, 실제 그 우리나라 유튜브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현실적인 얘기를 이렇게 보면요. 와, 지금 뭐, K푸드가 난리입니다. 그냥 일시적 인기가 아니라, 엊그제는 제가 그 덴마크죠? 아마, 네덜란드군요. 우리 유튜브가 나간 네덜란드의, 네, 서울푸시라고, 또 얼마 전에 오픈한 가게가 있는데 근데 참 세련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운전성실 난립니다. 우리나라 음식이. 그래서 라면도 지금 라면뿐만 아니라 1, 2월에 지금 1, 2월에 우리 나라 그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후쿠시마 어쩌고 저쩌고 할때 정말 우리 위정자들이 우리나라 바다는 청정 바다다. 네, 일본 바다는 오염돼도 우리 바다는 청정 바다다. 이렇게 좀 나가 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김이 바다의 반도체입니다. 바다의 반도체. 1년에 수출되는 게한 1조 정도 됩니다. 엄청난 건데요. 어쨌거나 우리나라 먹거리들이 지금 전 세계 난리라서 농심도 지금은 공장을 짓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공장을 짓으면 이게 성장성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이게 이렇게 되는 배경은 불닭볶음면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불닭볶음면이 아니라도 불닭볶음면이 아니라도 지금 K푸드가 아직도 초기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 불닭볶음면이 엄청 맵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고 그 후기를 영상을 올리는 게또 유행입니다. 유튜브.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빠진 게 요거거든요. 해외 매출을 안 했군요. 여기 작년 3분기부터 4분기보다 주춤하니까 3분기가 정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쭉 흘러내렸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흐름을 공부를 안 봐서 그런 거고 제가 볼때 올해도 우상향으로 여전히 갈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먹거리들 좀 아쉬운 거는요. 빨리 우리 주주하는 우량주
바람이 불어서 제가 농심 이런 거 분석 안 하는 이유가 지금 거래량이 3,800조, 오뚜기 947조, 빙그레 1,100조, 주주 알기를 정말 우습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상장을 하지 말든가. 상장을 했으면 제대로 하든지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빨리 액면 분할을 하든지 해서 유통 물량을 늘려줘야 제가 리포트를 쓸 마음이 생기죠. 이건 뭐 그림의 떡이죠. 뭐 기업을 그래야 안 되는 주식을 기업이 제가치를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뚜기 농심 사주님 좀 상장 기업으로서의 책무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 우리도 빨리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더 높아지셔서 상속세니 이런 거좀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그다 위정자들이 기업들을 좌지우지하는 한 방편 아닙니까? 명분을 내세워서.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와 봐야 뭐 상속세가 대량 다 나가는데 뭐 기업들이 그래서 빨리 상속세도 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주식시장도 지금 2007 코스피 2700포인트가 뭐 부담스럽네 하는데 그게 아니라 27000포인트 저는 금방 갈수 있겠다 생각인데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호 지금 코스닥도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에 순매수로 돌아서면 그날 계속 순매수로 돌아선다. 그렇다면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된다. 개장 초반에 매도가 됐다가 지금 코스닥도 수급이 괜찮고 유가증권 시장은 당연히 반도체 때문에 괜찮고 자 오늘 수급 괜찮네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삼성전자 등락 종목 수인데요. 지금 코스피 보면 상승 종목이 좀534 종목이나 됩니다. 500개는 많다 그랬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외국인이 매수가 몰리더라도 삼성 종목이 534 종목이다. 그러면 종목 장세가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쏠림 현상에 따른 부작용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닥 지금 역전됐네요. 857대 641. 코스닥도 상승 종목이 많아졌는데, 이 기본적 첫째, 일단 프로그램 매수가 네, 매수로 들어왔다. 어제처럼 매도가 아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수가 들어왔다. 두 번째, 엔젤 로보틱스 지금 쏠림 현상이 있어도 여타 종목이 영향을 좀덜 받는다. 이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괜찮다. 그래서 걱정하던 요인들이 사라졌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남아있는 거는 시장에서 좀 어떤 테마들이 움직이느냐.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잘좀 발굴해서 올라타면 좋겠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아침의 흐름으로 볼 때는 역시 소부장단 소부장은 제가 말씀드린 좀 소모품 위주로 보시고요 오늘은 좀 ISC가 좀 도드라지는데 제가 ISC, 리노공, DS 이런 것들 테스트 좋게 말씀드렸지만 좀 소모품 위주로 제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보시고 2차 전지는 좀 실리콘 음극재 쪽인데 오늘은 제이오가 좀더 들어야 되는데 2차 전지도 좀 개별 종목 위주로 그래서 전체 시장으로는 그다음에 오늘도 변압기 쪽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될지는 또 밑거리가 생깁니다만 방산은 좀 어떤가요? 방산도 아침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네요. 밑거리가 좀 생기는데 그럼 상승 종목이 늘어나는데 어디가 늘어나나요? IT도 딱히 도드라지는 것 같고요. 게임들은 전반적으로 좀 플러스 돌아섰습니다만 그래도 도드라지는 게잘 없고 엔터도 플러스권은 전반적으로 좀 플러스권은 돌아섰네요. 눈에 띄는 거는 잘 없네요. 유닛, 뷰노 이런 것도 플러스로 돌아섰고 플러스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일단 플러스로 돌아서는 수준 정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바이오는 어떤가요? 바이오도 알테오진 플러스 돌아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승 종목이 많아지는데 딱히 어떤 소테마가 도드라지는 건안 보이네요. 전반적으로 좀 돌아서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거는
과연 좀 어떤 쪽으로 소테나가 좀 힘을 발휘하는지 그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 그거는요, 장중 속보로 여러분들과 제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요, 수요일이라서 전체 방송은 없고, 정연님만 있고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 목요일 날 여러분 다시 모시러 오겠습니다. 은망님, 윤영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애청자님이 잘 되시기를 너무나 소망하는 방송, 하태민경제TV였습니다. 목요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